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약간 지금까지 하던 강의랑 다른 종류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일단 의사가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의사는 아니고 뭐 비슷하지만 다른 직능 계열인데 제가 처음 가는 그런 연구 집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구자가 아니라 편집인, 논문 있잖아요. 논문을 편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사실 의사들 대상으로 해서 논문 편집인들은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의사, 뭐 의사 중에서는 뭐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고, 가정의학과 의사도 있고, 일반외과 의사도 있고, 다양한 의사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뭐 의사가 대충 비슷하게 통하거든요. 의사가 아닌 집단은 공무원들도 가봤고, 일반 사회학과학도 있는데 이 집단은 처음인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누가 될까봐. 그리고 그분들은 단순히 연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저널을 더잘 가꿀까? 그래서 그 저널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한 강의라 제가 평소랑 약간 다른 내용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거든요. 이 주제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를 편집인들 대상으로 그분들도 그래프를 잘 그리지만 그 저널에 투고하는 사람들에게 잘 그리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게 하는 방법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가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요. 안타깝죠. 시간이 좀 넉넉하면 더 좋은데 매번 이게 초석돼서 가는 강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왜냐면 주어진 프로그램 내 여러 세션들 중에 하나를 하든가 보니까 이게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하루짜리 또는 저만의 그 강의를 가끔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너무 번거롭잖아요. 초청돼서 가는 강의는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하는 그것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좋지만 강의료도 뭐 적진 않거든요. 30분 해도 사실 30분 하나, 1시간 하나, 20분 하나 강의료는 비슷해요. 단지 제가 아쉬운 거죠. 네. 그리고 초청돼서 가는 강의는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제 강의뿐 아니라 제 강의 앞뒤에 있는 사람들 다른 강의도 듣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청된 강의도 좋아하는데 짧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연구 집단 그 분들이 다들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그래프로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저는 오늘 이번 주도 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 주초부터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강의가 있겠지만.